예, 그럼 이동건 북구청장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많이 바뀌었네요. 아, 예, 물소리도 그렇습니다. 나고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산책하는 시민들도 많이 보이고요. 예. 우선 매곡천 친수 환경 조성 그리고 경관 개선 사업 어떤 예. 건지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예, 보시다시피 매곡천은 근천입니다. 예.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 오면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실개천을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해서 하천의 이미지를 되살렸습니다. 예. 실개천 주변으로는 산책로도 조성했고요. 주민 쉼터 기능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개천과 산책로는 빛으로 채우고 네. 은은한 음악이 흘러서 힐링 장소로 제격입니다. 소통과 공감, 희망을 뜻하는 세 개의 빛이 모인 물빛 기둥 조명과 와우시티교 교량 조명, 분수 조명 등이 매곡천의 야간 경관을 바꾸고 있고 예. 봉화 분수와 상갓집 분수도 음악과 어우러져서 삭막했던 매곡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삭막했던 분위기가 달라지고 네, 그렇습니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예,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 사업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매곡천 주변은 최근 몇 년간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인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 매곡천 변에 위치한 농서권역 상계동 인구는 현재 12만여 명에 이르고 북구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일원은 여가와 문화시설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수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 여가 생활을 지원하여 건강도 챙기고 경관 조명을 추가해서 볼거리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예.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요. 북구 인구가 중구 인구를 넘어서면서 울산에서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가 예. 됐습니다. 네, 부족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민 요구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인구가 증가한 이유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많아진 영향도 있겠지만 도심과 이어지는 도로가 확충되고 생활 인프라도 늘어나서 또 향후 개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전입 인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울산의 도심이라 불리는 남구나 중구 등에 비해서 문화와 여가, 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이 불편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 확충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신서울구인 북구가 최근에 개발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중요한 사업들 조금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뭐 강동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에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외곽 순환 고속도로 네. 그걸 통해서 우리 북구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공공시설 확충이라든지 우리 지역 내에 각종 문화시설 등등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강동권 개발 관광사업 참 지지부진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예, 되고 있는 건지. 예, 강동권 개발 사업은 최근에 예. 롯데측과 저희 울산시 북구청하고 해서 MOU 계약을 체결한 네. 바가 있습니다. 그 계약 체결에 따라서 올 연말부터 일단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내년부터 바로 공사를 들어가서 1차적으로 글램핑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수라든지 여러 가지 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것부터 사업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뒤에 어떤 숙박시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감도 크고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동건 북구청장과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